기침을 얼마나 해야 이제 만성 기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분류는 우리가 한 3주 정도 하는 것을 급성 기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3주. 예, 3주에서 8주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만성 기침이라고 이렇게 최근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우리가 기침을 옛날에 해수라고 그러죠. 해수. 네. 만성 기침은 내상 해수다. 내부의 장기, 폐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내상 기침이다. 내상 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뭔가 무협지에서처럼 이렇게 내상을 입어서 그렇게 쓰다 나오는 네, 기침이다. 내부의 손상이죠. 그렇죠. 맞죠. 예, 예. 비허생담이라 이래 가지고 예. 소화기가 약해가지고 배 침범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침을 또 나타낼 수 있거든요. 소화기가 약해도 기침을 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스트레스로 간에 열이 받아도 기침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폐장 기능 자체가 네. 어떤 질병이라든지 해서 서서히 아까 체질별로도 원래 약한 사람이 있는데 약하게 태어났거나 아니면 폐 기능이 약해졌을 때 폐 손상 진액이 말라가지고 스스로 예. 호흡이 가빠지면서 기침을 유발하는 이런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성 기침이 이렇게 기침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천식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나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3주 정도 하면 급성이라 그랬고 네. 3주에서 8주 이상이 되면은 만성 기침이라고 했는데 네. 이 기침을 만성 기침을 잘 치료하지를 못하고 자꾸 넘어가게 되고 오래 되면은 기관지 천식으로까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천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복적인 호흡 곤란이라든지 네. 천명음 특히 그릉그릉 소리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 기침 이러한 증상들이 밤이나 새벽에 증상이 더 악화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한 흉부 압박감 등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지 천식, 그러니까 알레르기 질환들은 예, 사실은 예. 완치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그렇죠. 생각을 하고 예, 치료기간도 예. 굉장히 길게 잡습니다. 예, 예. 선생님도 좀 길게 이렇게 자주 오시도록 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그렇죠. 천식은 항상 재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거의 양방치료를 많이 받고 호전이 잘 안 되고 빨리 낫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빨리 나으실 생각으로 오시는데 저희들도 네. 기간을 길게 잡으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6개월은 걸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폐라는 것이 한번 나빠지게 되면은 금방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이미 사실은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현대의학의 약들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예, 많단 말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침뜸 그다음에 한약을 같이 드셔도 별 문제는 없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양방치료를 병행하시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갑작스럽게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위중한 상태가 되게 되면 산소 흡입이라든지 또 급하면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시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증상이 안정이 되어야만이 환자가 안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병행을 하면서 한의학에서는 이제 폐와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셔도 예, 괜찮다. 예, 예. 그리고 아마 분명히 지금 이거 궁금하실 텐데 나 집에서 평소에 배즙 다려 먹어요, 예, 도라지즙 다려 먹어요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 이거 효과 있나요? 호흡기의 대표적인 우리의 약으로도 쓰고 식품으로 쓰는 도라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국산 도라지를 좀 쓰시면 좋겠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예. 이것을 평상시에 다려 먹거나 하게 되면은 폐 진액을 공급해주고 기침과 가래 등의 어떤 담을 없애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밥을 하실 때 깍두기처럼 도라지를 썰어서 넣어가지고 같이 반찬으로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매일 드시는 거니까 그렇게 드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배즙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이 드실 텐데 네. 배즙을 차게 드시면은 안 됩니다. 이 동해봉의 폐는 차운 거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폐오한이라는 용어 씁니다. 폐는 찬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이런 용어가 있기 때문에 예. 배를 예전에 드실 때 천식 환자들은 배즙을 중탕을 해서 드시죠. 예. 배에다가 꿀을 넣고 중탕을 해서 그 즙을 짜가지고 드시는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지 배즙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대로 마시게 되면 더 폐를 나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요하시고요.